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이제 곧 있으면 빼빼로데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제 빼빼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갑자기 만들고 싶더라고요. 진짜 오랜만이에요. 와,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빼빼로 만들고 뭐 초콜릿 만들고 뭐 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,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런 거 만들어주는 게 귀찮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동심도 찾을 겸 빼빼로 재료들을 인터넷에서 샀는데요. 그냥 인터넷에다가 빼빼로 만들기 치니까 이제 거기서 가장 리뷰 많은 곳에서 구매를 했고요. 자, 먼저 이 상자에 있는 건 뭐냐면, 저는 무조건 롱 빼빼로로 만들고 싶어서 빼빼로 스틱 제일 긴 걸로 구매를 했고요. 이거 한 봉지에 20개에서 한 23개 정도 들어있는데 이거를 4봉지를 샀어요. 그러니까 한 8, 90개를 제가 만들려고 네,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각종 초콜릿, 무슨 뭐 고급 초콜릿도 있고 코팅 초콜릿도 있고 밀크 초코, 다크 초코, 딸기 초코, 화이트 초코 다양하게 사봤고요. 초콜릿은 900g 샀고, 또 위에 크런키 같은 게 있으면 맛있잖아요.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, 크런키도 색깔별로 구매를 했고요.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런 것도 뿌려줘야지 또 귀여운 맛이 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? 스프링클도 구매를 했습니다. 빼빼로를 다 만들면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. 포장지랑 유산지도 구매를 했고, 빼빼로를 넣을 박스도 구매를 했고, 싹쓸이 주걱도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한 15년 전부터 빼빼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, 어릴 때 맨 처음에 할 때는 막 호기심 넘쳐가지고 뭐 초콜릿 틀도 사고 무슨 뭐 그리는 펜도 사고 막 여러 가지 샀는데, 이거를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빼빼로를 만들 때는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더라고요. 이렇게 딱 단촐하게 구매를 했습니다. 아, 그리고 봉투를 묶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? 이런 것도 구매를 했는데, 이것만 묶으면 좀 그 간지가 안 살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빼빼로를 묶을 끈을 따로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아직 배송이 안 와가지고, 끈이 오면 끈만 딱 따로 묶어주면 되니까 일단 먼저 빼빼로부터 만들어 볼게요. 먼저 가스레인지를 꺼냅니다. 사실 아래 잠옷 입고 있어요, 여러분. 가스를 연결하고, 이런 냄비가 이제 두 개가 필요한데요.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 초콜릿을 중탕을 시켜야 되거든요. 초콜릿을 넣고 바로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돼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넣고 여기에다가 초콜릿을 넣고 살살살살 녹이면서 네, 아무튼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네, 그런 말입니다. 그리고 초콜릿을 딱 만들면 이거 데코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접시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야 되기 때문에 접시를 하나 준비해주고요. 이 접시 위에다가는 위생봉투를 하나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빼빼로를 15년 동안 만들어본 짬밥으로는 빼빼로를 이렇게 눕혀서 굳히면 뒤에가 다 눌리고 별로 안 예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세워서 굳혀야 돼요. 근데 어떻게 세워서 굳히냐? 자, 박스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. 이 박스는 완전 새 박스예요.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새로 조립을 해줘야 돼요. 왜냐면 제가 택배온 박스 그런 건 이제 더러운 게 묻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새 박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립을 한 다음에 박스가 열리지 않게 테이핑을 해줘요. 그런 다음에 여기다 빼빼로를 하나씩 꽂을 수 있게 칼집을 내줄 거예요. 꽂을 때 이게 뻑뻑해가지고 빼빼로가 뿜질러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미리 공간을 만들어줍니다. 빼빼로를 붙일 틀을 만들어줬고요. 물을 받은 다음에 초콜릿 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물이 절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저는 먼저 다크 초콜릿을 녹여줄게요. 아유, 가위가 어딨지? 아유, 필요한 게 많네. 근데 내가 시킨 거 뭐 안 온 거 같은데? 뭐 빠진 거 같은데? 아유, 몰라, 귀찮아. 아유, 그냥 만들지 뭐. 초콜릿 200g을 넣었고, 막대과자를 빼놓고 23개. 오, 거의 다 녹았어요. 초콜릿을 이 위에다가 뿌려줍니다. 이 위에다가 데코를 해주면 되는데, 아몬드를 이렇게 샤샤샤샤샤샤샤 이 상자에다가 꽂아주면 됩니다. 너무 쉽다, 그쵸 여러분? 빼빼로 만들기 너무 쉽다. 또 초콜릿 너무 많이 묻으면 흘러내려요, 질질. 이 주걱 뒤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싹싹싹싹 쓸어서 내려주면 좋습니다. 이렇게. 여러분들도 빼빼로데이 때 만들어서 부모님도 선물로 드리고,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면 선물로 해주고, 뭐 주변 지인들한테도 선물해주고 하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.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유,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, 그죠? 아,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는데? 80개? 80개 언제 하지? 아, 그리고 이 박스에 구멍 뚫을 때 너무 촘촘하게 뚫으면 안 돼요. 왜냐면 빼빼로가 이렇게 서로 붙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적당한 공간을 두고 뚫으셔야 돼요. 알았죠? 아까 맨 처음에 했던 빼빼로들이 화이트 빼빼로 하면서 다 굳어가지고, 굳은 거는 유산지 위에다가 올려놓을게요. 이렇게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게 있거든요. 이거는 제가 화이트 초코를 위에다가 뿌리려고 이걸 아무것도 안 해놔가지고. 아, 거지 같으랬어. 그 뭐냐, 닭꼬치. 닭꼬치 같아요.
이렇게 빼빼로를 포장지에다가 다 담아줬는데요. 제가 원래 빼빼로를 이렇게 포장지 하나에다가 두 개씩 담으려고 했는데 개수 계산을 잘못해서 포장지를 너무 많이 시켰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씩 담은 것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하나씩 담았습니다. 그리고 이 빼빼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사긴 했거든요. 근데 뭔가 이런 거는 간지가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리본 파는 쇼핑몰에서 리본을 구입을 했어요.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했고 요거는 이렇게 펄이 들어간 투명색 끈이고 이것보다 얇은 건데 이렇게 좀 불투명한 하얀색 끈입니다.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리본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면 예쁠 것 같은 거예요. 뭔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것보다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로 구입을 했습니다. 다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완성인데 리본 묶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. 제가 리본을 잘 못 묶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리본을 묶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. 제가 지금 이 투명색 리본 끈을 미리 다 이렇게 잘라놨는데 한 통 해봤자 한 11개 정도 묶을 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차피 저 80개를 다 못 묶을 것 같아서 얘 따로 묶어서 완료를 해줄게요. 리본 묶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빼빼로 는 제가 사놓은 상자에다가 아주 과대포장이야 과대포장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여러분들도 즐거운 빼빼로데이 보내세요. 안녕.